아, 곧 있으면 중력이랑 순이 결혼하는데, 아, 이거 청첩장 언제 줄라나? 응? 뭔 소리야? 무슨 소리야? 지금 웨딩 드레스랑 턱시도를 입고 있는 사람이 웨이터시구나. 아. 너는 여기 서빙하러 왔는데요? 아, 이 언니 작년에도 아, 갔는데 네. 또 가? 저는 서빙하러 왔는데요. 아, 저 새끼 뭐야? 네, 여기 주문하신 샴페인 나왔습니다. 죽빵. 아니 이 언니 작년에도 갔는데 또 결혼해? 그러니까 원래 애를 한 번씩 해 이 언니. 작년에도 결혼했어? 연례 행사야? 야 근데 능력 야, 있다. 이렇게 맨 연마다 결혼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현재 목 상태 안 좋아서 말을 못 하니까 지금 딜을 많이 넣어야 돼. 그치? 아니, 이 언니 남자 잘 낚네. 자 남자일 때는 여자를 못 낚더만. 야 그러면 너는 뭐야? 역사야 너는 뭐니? 넌 하객이야? 나는 하객 알바생이야. 하객 알바생이야? 돈 많이 받고 왔어? 저 언니가 1년에 한 번씩마다 불러줘가지고 개꿀이야. 이 언니 친구 없거든. 하객 알바 좋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자 보시는 맵과 같이 살인자를 찾아라 웨딩 특집입니다. 네 오랜만에 살인자를 진행하는데요. 저희가 또 살인자가 누가 걸리느냐에 따라 굉장히 많은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봐보도록 하죠. 오늘은 또 저희 컨텐츠 제작자 지금 한 분이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네. 네. 오늘 준비를 열심히 했다고 하니까 한번 봐보도록 하죠. 여기 안에 살인자의 검이 하나 있습니다. 그 검에 걸리시면 살인자의 역할을 맡아주시면 되고요. 살인자는 있나? 아무도 잠깐만, 모르게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한데. 아무도 제가 모르게. 한번 써도 되나요? 아 있을 거예요. 있어. 네 있을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살인자의 연기를 하시면서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인은 살인자를 추리해 나가야겠죠? 네. 자, 최신 기술을 여기다가 넣었군요. 역시. 자 그러면 지금부터 살인자를 찾아라 웨딩 특집 살인자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잘 안 걸리니까 첫 번째 해주실 분? 나 첫 번째도 걸리는데? 잘 봐. 이 소리는? 솔로다 살인자다. 솔로다! 자기 씻고 올게. 솔로 냄새가 나. 솔로다. 꼬득꼬득 씻어. 냄새나더라. 난 28년 동안 28년 동안 솔로인 적이 없지. 솔로인 적이 없지. 태어나자마자 커플이었다고. 나는 뒤에 8년 뭐, 누나, 정도 강. 자웅동체야, 자웅동체. 태어나자마자 커플이 자웅동체. 제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잘, 저는 이 소리는? 야, 쟤네 딱 봐도 솔로야. 못생긴 솔로네? 게 솔로야. 못솔이다, 못솔. 아니 저 미친. 언니 솔로 걸렸구나. 이 소리는? 간다. 솔로는 무슨 아이템이죠? 간다. 자 오랜만에 살인자를 찾아라를 한 거기 때문에 만들기까지 들어보고요. 자 한 거기 때문에 한 가지 얘기를 드리면 저희가 조합 아이템을 찾아야 됩니다. 4개의 조합 아이템을 찾아서 그 조합에 성공하면 살인자를 쉽게 죽일 수도 있는 강력한 아이템을 얻게 됩니다. 자 살인자는 이제 그 아이템을 회수해가는 게 목표고요. 일반인은 저희들 중에 살인자를 처리해가지고 그 아이템을 회수해가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래도 곳곳 맵 곳곳에 다이아몬드 블럭이 하나 있는데요. 그 다이아몬드 블럭 아이템을 파밍하면 굉장히 좋은 아이템을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돌아다니면서 아이템을 잘 파밍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개꿀 방금 뭘 깍두기 방금 말씀. 뭘 없어졌는데. 야 나랑 커플할 사람 미쳤냐? 야 너 잘났냐? 너보단 잘났지. 우리 한 번씩 갔다 왔잖아. 한번 쓰리 사이즈 불러봐. 일단 미쳤어? 방 5개, 화장실 3개, 거실 2개. 와, 5개, 화장실 3개? 아, 너 심즈 아니? 그러게. 저 친구 심즈 좋아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살인자를 찾아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중에 살인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해서 추리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곳곳에 아이템들을 잘 한번 파밍해 보도록 하죠. 난 추리가 끝났다. 항상 이런 데 파밍 아이템 하나씩 있더라. 그 깍두기 좀 나눠주라 악어야. 안돼 이거 중요한 거야 이거. 아 내가 먼저 악어야 맞는데. 너 결혼식장 뷔페 가서 깍두기 그 락앤락통에 다 나오지 말랬지. 야 뭔 개소리야. 야 저걸 챙겨오네. 챙겨했다고 담아가. 너 서양 국수 느끼하다고. 맞아. 야, 다이아몬드 블럭 하나 발견했다 그래도. 크림 파스타 좋아. 크림 파스타? 야 지난번에 살인자를 찾아라 했을 때 누가 살인자였지? 그러게.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
자, 지난화가 웃긴 거 봐주시면 한번 지난번 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인이 근데 와, 자연스러운 거 봐. 항상 느끼는 건데 내 아이템을 털러 와가지고 뺏은 적 있어? 어, 한 번! 이! 어, 아, 그게 오늘인 줄 알았는데 안 돼. 와, 근데 밑에서 아, 겁나 빨라. 수인님이 유리한데 왜 못 가져가? 안 되지, 안 돼. 아니, 나는 반응 속도가 너무 느린걸? 아씨. 야, 이건 반응 속도가 빨라야지 있다. 가져갈 수 있다고. 어, 대쉬였는데. 어. 야, 어거가 갖고 있는 템 대쉬다. 짱 좋다, 저거. 어? 저걸 언제부터 죽이면 되죠? 야, 저거는 아, 말도 이... 안 되는 얘기 아니야? 저거 일부러 자꾸 그러지 마세요. 점 아, 자꾸. 아, 아니니까 좋지. 누가 좋지. 벌써 조합템 찾았나요? 여기 뭔가 있는데? 조합 아이템 벌써 아. 찾았다고? 이건 아닌가? 자, 오늘 어, 아이템을 과연 어디다 숨겨놨을까? 야, 살인자는 그 남자 한 명 죽여라. 지금 숫자가 안 맞는다. 맞아, 우리 지금 커플이 좀 안 맞아. 쟤 죽여, 쟤. 야, 저 언니 남자면서 애들잖아. 아, 맞아, 장홍동 쟤네, 쟨. 아, 이거 여러분들 맞췄지. 항상 살인자 얘기하는 거는 통화를, 개인적인 통화를 잘 이용해 주세요. 저희가 보이기 때문에 디스코드 방에. 맞아. 네. 아, 이래저래 명령하지 마라. 아, 예, 니 좀 치나. 뭘 쳐요? 니 사회에서 맞았나? 저 사회에서요? 웨딩홀 알바하고 오. 왔는데요? 아, 안 되겠다, 요즘 그게 죽여봐. 개꿀 알바긴 하지. 나도 불러야 돼. 아, 근데 나 옛날에 웨딩홀 알바했을 때 진짜 개꿀이었는데. 해봤어? 응, 해봤어. 종이 열심히 깔았지. 어, 돈 필요 와, 신랑들 개빡치겠다. 알바가 188이야, 쌍. 아니, 188까지는 안 됐어, 학생이어서. 아, 188이 맞았구나. 다 컸을 때네. 학생 때 다 크지. 어, 다 컸을 때였어. 뭐, 언제 컸어요? 작년에 컸어요, 갑자기? 어, 10cm. 그러네. 저 언니는 파충류라서 죽을 때까지 커. 나, 고1 때 많이 크긴 한 것 같아. 원래 그래? 야, 너 탈출 거 아니야? 막 미용실 가서 막 꾸미고 턱 막 키높이 구두 신고 딱 갔는데 알바생이 나보다 크고 잘생겼으면 개빡칠 것 같은데. 근데 보통 잘생겼긴 하더라. 내가 상대적으로 너보단 뭘 생길 수 없지. 그거 쓰레기네. 야, 너, 택시 난리를 댄다고 했어. 안 된댔어. 개자식아, 이거 왜 봉인해놨어? 봉인. 아, 이거 봉인해놔. 야, 이거 오늘 유리블럭이 보호되네. 어, 오, 저기 뭐 있다. 내가 이거 가.. 어? 저 내꺼야. 블록이 보여. 나 죽이면 중력이. 어, 누구야 내 앞에. 야, 오늘 신기하네. 입 다물어라 스닝. 어? 너브라 나랑 입 다물어라. 나도 같이. 응? 이게 너 하나의 눈높이다. 살인마. 아, 야, 근데 개꿀이다. 박중영 오늘 말 못하는데 살인자면 쩔긴하겠다. 어? 어, 미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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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 팩폭하는 어? 애가 사라졌어. 살인, 어떤 빡대가리 살인자인지 모르겠지만 살인 타임이 안 떴는데 죽였어. 오. 살인 타임도 안 쳤는데 죽였어. 개빡대가리인가 봐. 오, 개. 아, 잠깐만, 이거 머싸 싫어하는 애 만들이다. 아, 뭐, 응? 뭐? 물음표가 뜨는데? 근데 뭔가 물음표 치는 거 만들게. 만들기 당황했어. 잠깐만, 킬 타임이 아니야? 잠깐만. 어, 아건님이야? 킬 타임이 아니야? 뭐야? 누구야? 이거 악어 새끼네. 악어네. 느낌 좀 할게요. 뽑는 거만 후다닥 뽑고 갈게요, 그냥. 다 넣어져 있나? 여러분들 다 여기다 넣어주세요. 어. 야, 근데 만득이 언제 거기 있었냐? 네? 그냥 지나가는데. 그냥 어, 여기 막혀있네. 아, 이래서 막혀있구나 했는데 아, 언니 갑자기 퍽퍽퍽 하고 어? 그대로 멈췄어요. 목격자가 발견됐다. 야, 꿈이었어. 야, 꿈 꾼 거야, 우린. 어, 꿈이었어. 야, 근데 이거 이거는 진짜... 영상 나와도 재밌을 것 같아요. 나 있잖아. 자, 됐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빠르게 여러분들 계속 진행하는 거니까 뽑고 가주시면 돼요. 네. 오케이. 자, 갑시다. 나 기쁜. 아, 젠장아, 간만에 살인자였는데 이게 뭔 개똥 같은 이거, 상황이야 이거. 킬타임 바로 쳐주세요. 끝나면은. 네. 바로 쳐주세요. 아! 아, 나 오늘 약간 좀 색다른 살인자 하려고 했는데 젠장아 진짜. 너무 아니, 아니 여태까지 내가 살인자를 했을 때 맨날 늦게 죽였단 말이야. 그래서 좀 일찍 죽여가지고 좀 재밌는 상황 만들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 와 진짜 이게 이렇게 돼버리네. 킬타임이 아니다?
와, 개막 시작하라. 죽여버리겠다. 가자. 아, 야, 누가 이 거미줄 깔았냐? 이거 중력이다. 오, 바로 키타이. 오, 야, 잠깐만. 바로 다이아몬드 블록 빠이버였는데? 오, 어디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 수고하세요. 여러분들 통화 흩어집시다. 자, 예, 예. 컨텐츠에 몰입해 주세요, 여러분들. 모든 주리가 예. 끝났다. 어? 어머, 벌써? 오, 신속이돌이야. 모든 추리가 끝났다. 야, 내가 너무 티나게 했나? 아, 내가 너무 아, 핑맨이 저 마지막 말이 약간 걸리네. 이 연속이네. 만드가 왜 그랬어? 나한테 왜 그래? 안녕, 안녕 자기. 너 나한테 왜 그래? 간만에 살인자 열심히 해볼라 했는데. 안녕 자기. 어? 여기 사람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되지. 너 언제부터야 그렇게 훔쳐보고 있었어? 너 그 훔쳐보는 아, 거 범죄인 거 몰라? 훔쳐보는 거 범죄지 당연히. 근데 그거는 훔쳐본 게 아니라 대로변에서 사람을 죽인 것도 범죄야.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내가 너 살인자한테 팀박자에서 너 죽여버릴 거야. 어? 아니 자기 오늘 커플 특집이야. 커플 특집? 어. 어. 반가워. 만드가 죽여버려! 만나고 싶지 만나고 싶지 않은 타이밍에 만나는 걸 죽여버려. 저러 가! 어 뭐야? 오우씨 어? 어 깜짝이야. 이 녀석 통화방에 들어오라 하라고. 들어오라고. 어 오케이 통화방 너가 초대 좀 해줘. 오케이 핑맨 하 안녕 자기 권력군 만드기를 어. 죽이려 했는데 나 암살에 실패했다. 내 니네 자기야? 내 자기야? 나 니 자기 아니야. 안녕 니 자기 아닌데? 응? 핑맨 자기? 이 새끼 많이 외로운 거 아무나 찔러보네. 야 근데 연애하면 야. 원래 자기 자기 아니야? 너 야, 연애 안 해봐서 긴장인지 알아야지. 모르는 거 같은데 연애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 걸? 어 잠깐만 그럼 연애 고수 진동민 씨에게 한번 배워볼까? 그래 하나하나 알려주지. 어 알려주세요 선생님! 원래 여봉이라고 하는 거야. 아 여봉? 어. 여봉 여봉. 어 여봉. 여봉. 어 여봉. 어 여봉. 여봉 우리 뭐 할 거야? 아 우리 오늘 다 같이 셋이서 뭐 할까? 어. 여봉? 응? 뭔 소리야.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만드가. 그걸 알려줘. 너가 알려줘. 어? 원래 어, 이제 서로를 존중하면서 사극체로 그대. 그대. 뭐뭐 했어. 그대. 이렇게 이제 보내는 거야. 그대 알겠지? 오늘 뭐 할 것이오? 어 그렇게 하는 거야. 오 너 이제 연애할 수 있어. 우리 여 아니. 머릿속에서 그대를 처음 만났을 때 눈이 부셨다. 아, 이렇게 붙여. 나레이션도 붙여야 돼. 그래야 감동 먹는다고. 앞에서 그냥 날이 좋았어. 맞아. 날이 좋지 않아서 모든 날이 감동 좋았다 먹어. 그래 모든 날이 좋았다 그런 거 해주면 딱 이렇게 어? 여봉이 좋아하는 거야 알겠지? 어 여봉? 그래서 여봉? 어 여봉 아거 여봉 여봉들 빨리 철블럭 찾아. 도라에몽. 난 빨리 철블럭을 찾아서 특수 아이템을 조합하고 싶어. 핑맨 여봉. 난 지금 저리가. 굉장히 멘탈이 갈렸단 말이야. 첫 번 시작하자마자 걸린 경우는 처음이라 여봉. 멘탈이 갈렸어. 괜찮아. 너 대신 내가 살인자 걸. 아. 그래? 그렇다면 만드기 좀 죽여줄래? 만드기가. 만드기가 내 살인자를 방어했거든. 꼭 죽이고 싶은 그래. 대상 1호야. 만드기 오늘 상당히 느끼한 거 보니 점심밥으로 버터를 쳐먹어. 아 그리고 하나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일반인이 일반인을 죽이면 탈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중하게 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점. 네. 근데 만약에 그 일반인이 전과가 있었던 일반인이면 전과가 아, 살인 전과가 살인 전과? 아니 나 열심히 살아가지고 다 이렇게 청산했어. 아 진짜? 그치? 전과 있지 않았니? 나? 어 내가 목격자야! 내가 목격자야 봤어! 분명 사람을 죽였어! 아 난 그런 적 없는데? 어 난 그런 적 아, 없어. 아 근데 이게 살인이 아니라 상이라서 지금 아직 살아있음. 그 머서라고. 야 근데 야 모든 맵에 누가 거미줄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왜지? 근데 이거 거미줄 깐 사람이 오늘의 솔로 가니까? 네? 야 내가 예상 하나 해볼까? 20분 동안 살인 안 일어난다? 응? 와 방금 혹시 내가 솔로인? 설레를 만들어내가지고 다들 약간 오! 오? 사랑의 힘이 채워지는데? 사랑의 힘이 채워집니다. 오늘 뭔가 철블럭이 사랑의 힘 관련된 그런 건가 봐. 그러네. 솔로들을 위한 게 아니라 커플들을 위한 그거기 때문에
아 근데 님들 그거 알아요? 어제가 고백데이였대요. 아 진짜 고백데이? 맞아, 그래서 만드가 누구 맞네. 고백했어? 누구한테 고백했어? 저 형한테요. 그치. 아 그래? 그래서 내 10만원 빌려갔다고 그 고백한 거야? 나 빌려갔음? 오! 아! 우와 왜 빨랐어! 아 물 있다 나 물 있다 빌려주면 안 돼? 야 근데 고백하는 거면 진짜 뭐든지 고백하면 다 빌려주는 거야? 야 낙대없어요 다행이다. 나 오늘 왜 이러냐. 오랜만에 방송 복귀한 거라 여러분들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한 열흘 쉬다가 지금 막 하고 있는 거라 지금 약간 허당끼가 좀 많이 있네. 야 고백할 하필... 거 있어. 나 고백할 거 있어. 고백할 게 뭐야? 맞네. 아 나 동민형한테 고백할 거 있어. 뭔데? 뭔데? 아 형이랑 그때 만나서 술 먹는데 형이 만 원 흘렸는데 그거 내 주머니에 넣고 슬쩍 했어. 아 진짜? 나 만 원 흘렸어? 진짜로? 아 근데 님들 그런 고백이 아니라 아 나 진짜야 어디... 나 진짜 야 나 이거 언제 고백하지 했는데 야 어디에 흘렸어 내가? 어? 주머니에서 흘렸어 진짜. 야 항상 나 주머니에 돈 흘리나 보네. 어쩐지 맨날 주머니에 돈 넣어놓으면 돈이 사라져. 야, 저 지갑을 안 가지고 다니거든요. 다음번에 쓰고도 넣어주면 안 돼요? 아 그 5만원짜리 넣고 다니면 안 돼요? 5만원짜리도 많이 들고 다녔지. 근데 맨날 줄어들길래 나 쓰지도 않았는데 줄어들... 오야 매우 얻었다. 자 악어 뒤만 졸졸 따라다니면 주시면 돈 벌 수 있습니다. 오케이 부자 되겠네요. 부자 되는 근데, 방법. 아 그걸 줄라 했는데 까먹었 깜빡했어요 주머니 넣고. 응 개소리 말 안 했어. 아 제가 무슨 만원 훔쳐가고 입 꼭 닦고 있겠어? 벨풍선 100개 가져갔지? 장발장님 그 정도로 가난하진 않아! 그 핑발장님 조용히 해주세요. 그것도 그 정도로 가난하진 않아! 그래 맞아? 오늘 주말 아니지? 아. 야 그래서 만드가 고백 누구한테 했어? 저 형한테요. 안 했는데? 이제 하려고요. 사랑해. 날씨 좋아. 어떻게 받아줄까 저 형? 오늘 막 나갈 거야 임정. 와 근데 나 진짜 오늘 살인자 죽일 준비가 다 됐어. 나 모든 히든 아이템 내가 다 먹은 거 같은데 오늘? 어? 리얼? 어 그럼 좀 나눠줘요. 아 신속해돌이랑 매우기랑 아니 미친 내가 살아야 되는데 널 왜 줘? 살 거면 나만 살아야지. 아니 저희 합심해가지고 여봉, 같이 다녀. 여봉 나 죽일 생각이야 그러면? 널 죽이겠다고 몇 번 말했어. 아 그랬지? 널 어떻게든 살인자와 내가 힘을 합쳐서 널 죽여버리고 말 거야 여봉. 아 뭉치면 하나 흩어지면 죽는다 몰라요? 뭉치면 하나? 뭉치 역시 뭉치는 죽어야지. 그치 세모는 어떻게 오늘 그리고 고생했어. 나 다른 사람이랑도 좀 통화할게. 너네들이랑 너무 많은 통화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아 왜 나 오랜만에 나와서 분량 더 챙겨야 된단 말이야. 나도 오랜만에 너의 분량은 오늘 하시더라. 여기까지야 핑미나. 아, 우리 야 끝말잇기 하자 그래, 끝말잇기 분량을 좀 더 챙겨줄게. 오케이 어 만드 너 먼저 응? 사랑해 고질 역 꺼져. 아이씨 역기산 으이씨 나갔네. 이 개같은 경우가 됐네. 너의 분량은 끝이야 빅맨. 널 죽여버리겠어. 누구 하나는 죽여야 되지. 그게 누굴 즐기는 게 재밌을까요 여러분들. 자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제가 살인자에 또 걸렸어요. 허허 살인자인 척 해봐야지. 살인자 일반인인데 살인자인 척 연기. 뭘 봐 저 우리 오이 오이 2 오이 3 2 1 아이 왜 그래. 에이 설마 까비. 에이 아니겠지. 내 뒤에 내가 나 예약 문자를 보내놨어. 내가 연락이 되지 않으면 예약 문자가 애들한테 예약 문자가 가서 네가 살인마인게 다 대통난다 이 녀석. 그치 널 죽여버릴 거야 너 보라. 너 진짜 살인마야? 응 널 죽여버릴 거고 나 오늘 널 죽이고 나는 최고의 신랑감이 되겠어. 너 진짜라고? 응 내가 살인마야. 야 그럼 일로 와봐. 응 안 가. 아니 와봐. 아 잠깐만 와봐. 아 잠깐만 와봐. 저. 아 잠깐만. 난 그런 외진 곳에 들어가지 않는다. 왜 난, 네가 살인마라며. 난 둘이 있는 곳을 싫어하지. 살인마지만 살인마가 아닐 수도 있고 살인마가 아닐 수도 있지만 살인자가 맞을 수도 있다. 뭐야 남자가 돼가지고 배포도 없고 깡도 없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려고 그러니. 이 험한 세상 살아가려면 야비해져야 되는 법. 그것이 세상의 이치. 그래서 뭐 얻은 힌트 같은 거 없어요? 얻은 힌트 하나도 없다. 철블록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찾아봐야 된다. 하지만 그 저기 있는 엄청난 네? 속도로 한번 찾아보지.
그 저기에 저기 그 사랑과 힘이 채워집니다. 저거 봤어? 저 어디에 채워넣는 거야? 저 내가 넣은 거야 저거. 아 진짜? 그니까 이 말은 뭐다? 난 살인마가 아니다. 아, 수능 전화 받을게. 박원님! 어 무슨 일이야? 박원님 내가 시체를 발견했어! 시체? 어! 어디? 사람이 죽지 않았는데 시체가 있다고! 뭔 소리야? 근데 아버님 그거 알아? 뭔데? 내가 시체 발견한 계단 앞에서 아버님이 아까 먹었던 엄마표 깍두기가 있었어! 뭔 소리야 어, 수민 어디야 어디? 아버님 여기 와봐! 사람의 시체가 있다고? 아니 왼쪽 일로 와봐. 내 깍두기가 있다고? 깍두기 하나밖에 없는데? 그리고 사람은 아무도 죽지 않았어. 봐봐 아버님 깍두기가 여기 있고! 아니 세상에 여기에 시체가 있었다고! 이 깍두기는 어? 장미꽃? 이거 봐봐! 어! 내가 장미꽃이 없으니까 챙겨넣고 순이를 죽여야지. 어? 아 미친! 야 미친! 예! 어머니 살인마야! 고생했어. 잘가. 이 현장을 빨리 벗어나야겠어. 순이를 죽였으니까 말이지. 순이가 잘가. 걸렸지? 피 현장에 다시 한번 사람을 죽였다. 두둥탁. 사람을 죽여달라고 아주 광고를 안 해 저거 지금. 아주 죽여달라고 저희가 소설을 썼어. 여기서 나는 죽는다. 이거 레파토리 딱 짜놨잖아 지가. 짜놔서 나한테 가져왔어. 어. 오 내가 여기 지나가는 거 완디한테 걸렸으면 큰일 날 뻔했다. 큰일 날 뻔. 왜냐면 저기서 나오고 있었으면 만디가 날 추리했었을 거예요. 조심해야 돼. 야, 시프트 밝힌 잘했다. 레알 송철아 솜씨여 삼초디 너블이 죽는다. 어 뭐야 플라이어. 병이 있었나 보군 다들. 다들 저렇게 연기해주면 참 쉬운 거예요. 자 오랜만에 살인자를 하니까 굉장히 힘든데. 뭐냐 너는? 뭐 어차피 죽을 녀석이 왜 내 앞에 왔지? 아니 왜 자꾸 날 죽인다고 하는 거야 너? 3초 뒤에 내가 죽인다고 안 하고 3초 뒤에 너가 죽는다고 했지. 어? 엄연히 말이 다른 거야. 어? 내가 뭘로 죽지? 내 사인을 말해봐. 응? 내 사인을 말해봐. 너는 똥을 많이 참다가 똥똥으로 사망한다. 수치스럽게 미친놈. 우리 엄마 방금 볼 수도 있는데 미친 새끼야. 너의 사인은 똥똥이다. 어? 아무튼 그래서 내가 아까 한 말은 들었니? 뭔데? 저거 제로템 내가 넣은 거라는 말? 그러니까 그거 어디 있어? 어디? 아 어디인지 알려줄게. 오봐봐. 어. 아 어디였더라? 자 어디지? 어 잠깐만 어디였지? 아 이 위에 집이었던 것 같아. 오. 자 이쪽 노블이 저기 연마을 기억하니 연마을? 아 미친놈아 왜 자꾸 나 무섭게 그러냐. 에 하지마. 하지마. 아 하지마. 아이고 신났네 그냥. 아이고 우리 애니 신났어요. 아이고 짱. 아이고 살인자인 척 재밌어요. 아 귀엽네. 내가 진짜 근데 살인자야. 어, 아니야. 널 죽이기 위해 널 따라가고 있는 거라고. 응 아니야. 거기까지 가면 나는 살인자로 돌변해서 널 죽일 거고 모든 응, 시나리오는 아니야. 다 작성이 완료되었다. 응 아니야. 그래가지고 여기를 어떻게 발견했어? 미친. 여기를 왔다 발견했지. 여기를 보라고. 조합 장소. 어? 야 누가 봐도 금블럭이네.